야,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걸로 사실 이 경기에서 좀 과장하자면 그간에 좀 연습한 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반도 중요한데 전 초반보다 후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아무리 경기력이 좀 그래도 후반에 파트너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후반에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그늘도 하나를 꼽자면은 후반전이 좀 더 중요한 그게 아닐까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빠른 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플랬고 그래서 약간 스매시 위주 클리어 위주로 가는 게 좋고 포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네 끝까지 하나를 받겠다 네 이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네 약간 너무 종이인형 같은 이것도 네 상대방 선수들이 롱을 되게 스피드하게 넣고 지금 주홍경 선수의 다리가 또 이렇게 11자이기 때문에 롱 서브에 되게 취약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꽤 길네요. 네 여기 반대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셔틀콕으로 이렇게 해가 던져가지고 이렇게 코트도 정하고 서브도 정하잖아요. 서브 누가 먼저 할 건지 저는 이제 무조건 코트를 정해라. 코트를 정할 때 좀 안 보이는 쪽에서 먼저 해라. 안 보이는 쪽에서 먼저 하다가 잘 보였을 때 뭔가 좀 경기력이 확 올라와 몸 풀리면서 근데 잘 보이는 데서 하다가 갑자기 경기 중반에 잘 안 보이는 데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반도 중요한데 전 초반보다 후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아무리 경기력이 좀 그래도 후반에 파트너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후반에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그늘도 하나를 꼽자면은 후반전이 좀 더 중요한 그게 아닐까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재밌는 게 나왔어요 하나 네, 재밌는 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서브를 받는데 저는 서브 받는 거를 웬만하면 이제 주은경 회원님이 예, 여기 지금 치마 입고 계신 주은경 회원님이 서브를 받으라고 저는 이제 주문을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도 이경화 회원님보다는 좀 더 구력이 오래됐고 그런 좀 긴장하는거나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아서 주은경 회원이 서브를 받고 서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경화 회원이 또 스매시가 좋아요. 되게 후위 공격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뒤에서 취약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경화 회원이 지금 오전에 혼합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혼복인 줄 알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모습. 예. 네.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이것도 저도 좀 저 뭐 하나 했어요 처음에 왜 앞에 예. 재밌었습니다. 예. 갑니다. 뭐야? 오, 네. 열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 네네. 일단은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고, 자, 지금 주은경 의원이 백으로 잘 밀었어요. 잘 밀었는데 이거를, 예, 이거를 저는 백했는 줄 알았는데 포핸드였네요. 이게 라운드로 이렇게 네, 직선으로 치면 이거, 네, 이런 비기너는 사실 되게 보기 힘들죠. 사실 이제 실력적으로는 비기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포핸드로 또 되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또 이경화 회원이 구력 3개월 된 이경화 회원이 잘 받았어요. 네, 다음 거 준비 잘했고요. 그래서 주은경 회원이 여기서 네, 준비 잘했죠. 되게 드라이브를 준비 잘했고 지금 로테이션이 정확히 되면서 공격권을 가져갔어요. 네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빠른 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플랬고 그래서 약간 스매시 위주, 클리어 위주로 가는 게 좋고 지금은 클리어가 좀 짧았어요. 지금 스윙 폼이 지금 보면은 약간 스윙을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이 돌아간 다음에 공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짧았고요. 클리어가 왕초심이 또 묘미죠. 이런 게 또 네. 그래서 지금도 상대방 선수도 실속 타고 나왔어요. 이것도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공이 좀 안 나갔거든요. 이거를 네, 아쉽게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왕초심 경기 치고는 되게 랠리도 길고 예. 긴장도가 있는 랠리였죠.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저희 정민 코치나 저나 안아조 코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시작 이 서브 리시브나 서브가 잘 들어가야 이제 복식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리시브를 득점하는 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잘했고요. 네, 아 지금도 몸이 안 풀렸나 봐요 지금. 네, 이런 게 보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5점 다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25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아 파이팅 하자님이 승부클럽에서 치는 거 봤는데 엄청 잘하시던데라고. 아 예, 칭찬도 해주시네요. 네, 이거는 예, 좀 짚고 넘어갈 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네 롱을 넣거든요. 근데 주은경 회원님의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보고 있어요. 일자 이렇게 일자로 보고 있는데 이 다리 위치는 지금 롱 서브를 갈 수 없는 다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 네.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사선으로 45도나 50도 정도로 다리를 틀어줘야 뒷발도 앞을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이드 스텝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롱 서브를 잡기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롱 서브에 꼬박 당했죠. 이렇게 예. 지금 초반에 정도가 좀 벌어집니다. 2점 차로 뭐야? 네, 아 이거는 상대방이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경화 회원님이 이렇게 리시브했는데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좀 빠른 언더로 했고 중경현도 뒤에서 이제 커버가 안 됐고 그래서 이건 상대 선수들이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경현도 저걸 받기가 힘듭니다. 저거는 이렇게 주면은 저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좋고요. 좋았고요. 아 지금은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전 경기 내내 잘 만들었는데 이런 좀 디테일한 실수들이 좀 아쉬웠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네, 서브 리시브도 백으로 미니까 안 통했잖아요. 아까 안 통했으니까 코스를 바꿔서 이 중앙으로 칩니다. 제가 서브 리시브를 항상 사람 쪽으로 줘라 사람 쪽으로 주고 그 다음 공을 잡으려고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잘 쳐서 다음 골 준비 잘했어요. 이게 잘해서 네 뒤에서 이경화 회원이 드라이브나 이렇게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이게 잘 들어왔거든요. 예선대 이제 크로스 실수. 근데 그래도 이 과정조차는 과정은 되게 좋았다. 또 방금 드라이브를 이경화 회원님이 들어올 때 주은경 회원님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그동안 배웠던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던 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사실 되게 잘했어요. 이 랠리 되게 잘했는데 지금 롱이 밀렸거든요.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때려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때려봐도 앞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경호 회원이 좀 자기의 좀 본인의 수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어를 높게 씁니다. 그래도 클리어 길게 갔고 잘 갔어요. 예, 갔고 여기서 언더가 좀 짧았지만 좀 받기 힘든 코스로 가면서 백핸드 이거 백기 이렇게 잡아치는 초심이 사실 야 초심 초심 급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수준이 이렇게 걸렸긴 하지만 백핸드도 오른발 정확히 나가면서 치는 타구를 한다는 게 야 왕초심 경기인가 이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방금 타구가 정확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타구가 좀 여기서 그죠? 예, 서브를 잘 들어왔고 예, 또 이경화 회원이 좋아하는 또 후위 공격인데 여기서 좀 몸이 안 풀린 것도 있고 네, 좀 언더가 빨리 간 것도 있고 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코스 잘 봤죠. 이 상대편 선수가 코스 잘 봤어요. 여기서도 주은경 선수가 뒤로 빠지냐 앞에 있냐를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힘들었던 게
이 공이 되게 좀 짧았어요. 방금 친 게. 그래서 이제 반응하기 힘들었고, 예,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상대방 실수를 잘 안 하네. 역시 이게, 야, 수준이 높네요. 대박. 와, 이거는 진짜 연습의 결과입니다. 이건 진짜 박수. 이거 박수, 진짜.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진짜 개 많이 했는데, 이거 서브 놓고, 밀고, 백으로 밀고, 잡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요. 정민 코치님이랑도 그렇고, 저랑 계속 게임 레슨 하면서 계속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걸로, 사실 이 경기에서, 좀 가장하자면, 아, 그간에 좀 연습한 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했어요. 네. 이거 롱롤 되게 잘 때리네요. 상대방 선수들이. 이것은 이제 네네 좀 서브 리시브가 좀 떴어요. 떠가지고 살짝 이 상대방 선수가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네, 그 의도는 알겠어요. 앞 사람이 넘기려고 했던데 근데 서브 놓고 다음 동작이 너무 빨랐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알겠는데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코어는 8-3입니다. 스코어는 뭐 의미가 없죠? 예. 네. 뭐 서브 실수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아, 이것도, 네, 좋은 거는 주은경 회원의, 서브 리시브가 되게 좋았어요. 공격적이죠. 이렇게 되면 파트너가 공격할 수 있는 공으로 와요. 상황이. 지금도 뭐 아웃됐지만 이영화 회원님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게 서브 리시브가 되게 좋았다. 보겠습니다. 아, 이걸 하려 했구나. 네, 지금은 통했죠. 아까 그 포핸드 대각선 언더 중간골? 네, 그게 잘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잘 들어가서 포인트를 딸 수 있었습니다. 아, 서브가 좀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상대방 선수들이 롱을 되게 스피드하게 넣고 지금 주은경 선수의 다리가 또 이렇게 11자이기 때문에 롱 서브에 되게 취약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그제서야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네 치친 게 잘 한 건데 이제 다음부터 이거 할 때 이 부분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드로 서 있는 미리 어차피 롱을 주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본인도 그래서 처음부터 사이드로 서 있으면 좀 그 발을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그래도 따라갔어요. 사실 이게 이경화 회원님이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 하나 딱 통하고 그 다음부터 다 알아서 언더를 되게 상단에서 쳐요. 그래서 지금도 중경에 따라갔지만은 이거 따라간 게 되게 잘한 거고 이게 서브 리시브에서 살짝 좀 변화를 줘야겠다. 그러니까 사이드도 좋지만 사람 몸쪽으로 그냥 주고 다음 거를 준비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더가 빨랐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잘하네요. 상대방. 실제로 이 팀이 우승했습니다. 실제로 우승팀 만난 거예요. 첫 경기에.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좋았고요. 좋아요. 네, 이거는. 네, 수비 잘했어요. 수비 잘했어요. 네, 수비 잘했습니다. 아, 라켓 딱 들고 무서워하지 않은 용기. 네, 용기로 땄습니다. 1점은. 잘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서브를 넣고 이렇게 올 줄 몰랐나 봐요. 이렇게 오고 사실 이제 상대방 선수도 실수조차도 타고 해요. 여기서 언더가 올 줄 알고 약간 앞에서 긴장을 풀었었는데 갑자기 공이 오다 보니까 뒤늦게 반응을 했고 이게 좀 네, 공이 안 맞았던 거죠.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합을 나가면 나만 긴장하는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 상대방도 긴장을 하고 상대방도 실수를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공이 올 수 있다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공이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예, 우리도 스매시라면 아웃 나기도 다 똑같아요. 상대방도 스매시 때려서 아웃 날 수도 있고 클리어가 뭐 사이드 아웃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살짝 나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단은 뭐 잘 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서 있었거든요, 이영화 회원님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요. 들어간 이유가 놓고 드롭으로 오는 걸 푸시하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들어간 걸로 저는 본다면 여기서 헤어핀이 아니라 빠르게 들어가서 좀 더 상단에서 헤어핀이나 아니면 푸시나 크로스를 했으면 더 좋았던 상황인데 여기서 네 상대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네, 되게 리시버가 좋았어요. 되게 여기서 리시버가 잘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리시브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서 찬스인데 여기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인아웃 지금 급수에서는 인아웃을 보기 힘든 급수죠. 왕초심이랑 급수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영화 회원님이 홍복인 줄 알고 홍복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되게 좀 있었다. 에이. 리본 롱 잘 받았어요. 스매시 왔고요. 아 이거는 사실 좀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죠. 네, 잘 때렸는데 좋았고요. 와 지금 네 너무 잘 잘했죠.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보면은 네 일단은 서브 리시브가 되게 잘 들어갔어요. 아까 친 방향으로 들어갔긴 했는데 상대 선수도 예상은 했지만 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서 이렇게 주은경 의원님한테 공격 찬스가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밀렸기 때문에 스매시나 클리어가 좀 안되고 드롭을 놔서 다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고 너무 좋았던 건 이거를 백으로 가지 않고 포핸드로 갔다는 거, 이게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영화 회원님이 이렇게 마무리까지. 네. 근데 이영화 회원님도 앞에 또 배구 선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로킹 거의, 네, 짱이거든요. 한번 걸리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두 명 다 잘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잘했어요, 두 명. 기특하네요. 지금 잘했어요. 보면은 서브도 서브 잘 들어갔고요. 공격도 잘 들어갔어요. 상대 그러니까 보고 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준비하는 게 지금 뭐죠? 포핸드 그립이죠. 포핸드 그립인데 여기서 백핸드로 공격하면서 네, 이렇게 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잘했죠. 서브 잘 넣고 잘 때리고 괜찮았어요. 좋았고요. 좋았습니다. 이거는 주은경 의원님에게 제가 좀 네 공을 좀 돌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경원 의원님이 여기서 이거 첫 번째 좋았는데 두 번째는 약간 실수성 타고 나왔거든요. 이거 의도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붕 떴는데 여기서 빠르게 드라이브 반대편에 있는 공을 커버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강하게 치지 않고 이경원 의원님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렇게 드롭을 치면서. 그래서 본인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다시 이경원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다시 공격 포지션을 안정감 있게 가져갔다. 예, 거기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여기서 본인이 밀렸기 때문에 이게 드롭을 좀 했어요. 대회 전에 드롭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예, 드롭을 치셔가지고,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선수가 부정확하게 두 명 좀 이렇게 몰리면서 드롭을 가운데 되게 잘 넣었어요. 가운데 잘 넣었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들이 이렇게 미루다가 실수해서 이영화 현이 실수 없이 마무리까지 잘 했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네, 지금도 걸렸지만 지금 뭐 서브하고 그 다음 동작 이거 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1점은 좋지만은 연습한 거에 결과가 좀 보였던 그런 랠리 같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이게 아 이거 몸이 익었네. 잘 지금 백 든 다음에 좀 떴잖아요. 뜨니까 빨리 허리를 세우고 이쪽 한쪽에 있는 거를 드라이브를 잡아주기 위해서 오른발도 뒤로 잘 갔어요. 오른발이 뒤로 뒤에 있으면 이 사이드에 있는 공을 포핸드로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자기가 좀 실수성 타구를 했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한 다음 후속 동작도 되게 괜찮았다. 예. 그래서 아웃 예, 잘 봤죠. 잘했습니다. 이제 할만 했는데 몸이 안 풀렸어. 처음에 너무 안 풀렸어. 지금 보면은 보세요. 공격을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띄워주는 게 없고 다 이렇게 지금 주홍경현이 뭐 드롭을 하고 스매시를 하고 이경화 회원이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복싱에서 뭐 당연히 공격권을 가져가야만 점수를 딴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격을 하는 팀이 좀 더 유리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경기를 잘 풀었다. 그러니까 점수 차는 좀 나죠. 왜냐면 이제 실수하는 빈도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별개로 공격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고 운동하는 거에 대한 그 보상으로 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결과는 뭐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고 뭐 경기를 하게 되면 승패는 아무튼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잘 풀었어요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 부분에서도 이것도 뭐 상대방 수가 잘 들어와서 했지만 공격을 계속 가져가다가 이렇게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성 타구는요 계속 많이 치면 늡니다 사실. 근데 공격을 가져가고 만들고 이런 거는 많이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올바르게 배우고 적용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네 이런 것도 네 서브리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서브리시가 좀 떠서 그렇지 잘만 들어갔으면 찬스거든요. 이거 네 이거 제가 알려준 건데 미안하네요. 이거 제가 좀 더 잘 알려줬어야 되는데 네 좋았고요. 네. 좋아요. 네 이것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상대방이랑 뭐 드라이브 싸움을 하다가 드라이브는 뭐 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구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네. 좋았어요. 지금 몸이 풀리니까 점수차가 안 벌어지죠.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초반에 좀 아쉬웠어요. 초반에만 잘 했으면 점수도 챙겨갔을 텐데. 여기서 잘했는데 이제 포인트를 딴 거와 별개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네 잘 서브를 하고 올려줬는데 주은경현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찬스인데 여기서 앞에 있었으면 이걸 푸시를 했을 텐데 이 공을 근데 갑자기 공격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뭐 잘 돌았어요 로테이션이 뭐 결과론적으로 괜찮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경기 중에.
앞에를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에 본인이 또 장점이 있으니까. 또 자화 아카데미, 저희 아카데미는 또 전희의 여제라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그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공이 이렇게 잘 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네. 지금 롱서브 위주로 지금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아, 네, 이거는 네, 홍복식 플레이인데 커트를 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의도였는데 커트가 좀 떴네요. 그래도 이런 구력 3개월에 커트를 대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알겠지만 지금 인아웃 12가 좀 붙은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뭐 심판이 뭐 인이라고 하니까 네. 잘 보셨겠죠? 좋아요. 컷도 좋아요. 이거 정말 네 잘했습니다 이거. 일단은 주은경 회원님의 이 후위에서 커트 좋았고 바로 오버헤드 스윙 넘어가서 네 클리어 좀 짧았지만 그래도 이경호 회원이 앞에 잘 지키고 있다가 크로스 에어핀까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게 지금 보세요. 스매시로 맞아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저희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베스트 엘리다. 진짜 잘했다. 여기서 보세요. 일단 또 공격을 가져갔어요.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클리어 쳤는데 이경환이 못 빠졌어요. 이렇게 뒤로 못 빠지니까 주은경이 커버 갑니다. 커버를 클리어 잘 쳤어요. 치고 수비 잘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백핸드 수비 그리고 언더까지 잘했어요. 예, 그리고 대고 압박해서 마무리까지 잘했습니다. 와 나이스. 야 이거 저 직관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네. 런바운님 안녕하세요. 예, 네. 중경현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것도 잘 때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포핸드를 잡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잘못 준 것 같아요. 우리 나빴죠 지금은. 근데 지금 구력에 이렇게 상대방이 그립을 뭘 잡고 있는지를 보기 힘드니까 지금 운이 나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거의 처음으로 서브 리시브로 당한 것 같은데 뭐 한 개 정도야 25개 중에. 네 지금도 예. 근데 지금 살짝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은 보이죠? 그래도 네 구력이 올라가면 상대방 그립도 뭐 모든 상황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어떤 그립을 잡고 있다는 건 보이죠? 네. 여기서 롱을 줬는데 또 이제 다리 위치 때문에 이게 밀린 거예요, 이게. 근데 밀렸는데 여기서 이게 포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네, 끝까지 하나를 받겠다. 예, 네, 이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약간 너무 종이 인형 같았다, 지금은 약간. 끝나고 이렇게 쿨하게 터덜터덜. 그래도 둘이 나간 첫 대회고, 그것도 여복 첫 대회고, 그리고 또 이제 구력이 또 이경화 회원님 또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도 되게 아쉬울 게 없는 경기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어떤 그 주도권
공격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게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땠나요? 제가 제 해설 분석 어땠나요? 변두리 분석.